캐나다의 자랑 나이아가라 폭포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 왕국이라 불리는 캐나다. 진짜 겨울을 만날 수 있는 대자연의 품에서 여유를 누리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다. 끝없이 펼쳐지는 순댁의 설원. 겨울에 쉼 없이 내린 눈은 캐나다만의 특별한 멋과 맛을 만들어낸다. 수만 년 된 빙하와 빙산에 만년설이 뒤덮여 있어 대자연의 장대함이 느껴지는 곳. 설국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둠이 깔리면 환상적인 오로라가 펼쳐진다. 겨울 설국 캐나다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본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0시간을 날아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4시간을 더 간 후에야 캐나다 토론토를 만날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나이아가라 폴스에선 폭포를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헬리콥터 투어를 할 수 있다. This is our first time in Niagara. Yep. First time. First time to have a helicopter ride. Yeah,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Yeah, our reason is because it's one of the things on our bucket list, wish things to do list in your life.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떤 모습일까? 한겨울 캐나다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헬리콥터의 비행 거리는 총 27km.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아가라 강의 모습이 보인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라는 나이아가라 폭포. 대자연이 빚어낸 험준하고 장엄한 폭포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찬란하고 경이로운 그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15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었다. 연간 10만 명이 헬기 투어를 선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It was absolutely amazing. Really good views, really smooth ride. Yeah, amazing, really good. Can't describe it. It's fantastic. The views were fantastic.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는 두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에 속한 폭포를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라 부르는데 폭이 260여 미터, 높이가 57미터에 이른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캐나다 폭포다. 말발굽 모양을 닮아 말발굽 폭포라고도 불리는 이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짜 명소다.
폭이 미국 폭포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수량도 열 배가 넘어 그 웅장함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보다 캐나다 쪽에서 더 많이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이곳엔 관광객을 위한 투어 역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이 보인다는 나이아가라 폭포. 특히 배를 타고 폭포 일대를 둘러보는 유람선 투어가 인기라는데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대신 겨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밑에서 폭포를 바라보는 것이다. 가까이서 바라보는 폭포의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다. 거대한 물안개를 헤치며 새들이 허공을 가른다. 한겨울 폭포 주변은 추위로 얼어붙었다. 거대한 고드름도 멋지게 보인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 매혹적인 폭포의 풍경. 나이아가라 폭포가 준 짜릿한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폭포 주변에 있는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 지역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로 꼽힌다. 포도가 자라는데 이상적인 환경과 기후로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이 지역에선 특히나 아이스 와인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곳에선 매년 1월마다 나이아가라 아이스 와인 축제가 열린다. 아이스 와인은 한겨울에 포도를 수확해서 만드는 와인인데 겨울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수분이 줄어들고 당도가 높아진 포도로만 만들어 일반 와인에 비해 훨씬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Excellent. Very good. Sweet. Good body. Nice nose. Oh my god.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나이아가라 지역의 아이스 와인. 상큼하면서도 강한 단맛이 인상적이다. 모닥불에 뭔가를 구워 먹는 사람들, 마시멜로를 구워 와인과 함께 즐기고 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done it in the winter time. Usually it's a summer campfire kind of thing. And this is the first time I've done it in the winter. And with good ice wine, it's perfect. Yeah, perfect. 달콤한 와인과 마시멜로,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Do you want to eat them? No.
와이너리에선 이 지역만의 특선 요리도 즐길 수 있다. 요리사가 아이스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돼지고기 바비큐 샌드위치다. So the reason why we're pairing ice wine with something sweet, something savory as opposed to sweet, is because, believe it or not, savory and sweet go very well together. What happens is the saltiness and the savoriness of the food will actually accentuate the fruit characteristics in the ice wine and will help dull down the sweetness. 나이아가라의 명물인 아이스 와인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만큼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We come here every year for this event. It's a very Michigan, which is about 4 hours from here. It's in the United States. And we come here every year for this ice wine event. And this is one of our favorite venues right here at Rife.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블루 마운틴 빌리지로 향했다.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인 이 지역은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한다. 캐나다 동부에서 손꼽히는 스키 리조트 지역인 블루 마운틴 빌리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호텔과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낸 스키장이 있다. 특히나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천연 눈밭을 즐길 수 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겨울 왕국 캐나다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자연 속 다양한 지형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을 달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곳에선 스키와 스노보드 외에도 겨울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빌리지 안에 있는 스포츠 센터. 안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는 신발, 스노우 슈즈다. 스노우 슈즈만 있다면 하얀 설원 위를 걸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다. 스노우 슈즈를 신고 눈길을 걷는 것을 스노우 슈잉이라고 하는데 얼어붙은 자연을 거닐며 겨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스포츠다. So back in history, snowshoes were used by the fur traders. It was a way for them to stay above the snow and such a wonderful activity that over time, snowshoes. 자연의 평온함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 스노우슈잉. 하지만 두껍게 쌓인 눈길을 걷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익숙해지기 전까진 중심 잡기도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다. 얼마나 지났을까?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졌다. 이곳에선 조지안 베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아슬아슬한 긴 다리를 건너간다. 저 멀리 깨끗하고 맑은 호수 조지안 베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25만 개의 호수가 있다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물이 제일 맑은 곳으로 알려진 조지안 베이. 푸른 빛을 띠는 호수는 여행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눈길을 걷는 스노우슈잉으로 캐나다의 대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It's really great way to enjoy the weather like this, and I guess the snowshoe helps get some traction on the snow, and we don't sink in, so it's just a really nice way to enjoy a vacation. 스노우슈잉을 함께했던 크리스틴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한다. 바로 목장이다. 이곳에선 겨울 동안 캐나다 숲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썰매 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말 두 마리가 끄는 10인승 썰매. 끝없이 펼쳐지는 순백의 설원은 이곳이 동화책 속인지 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든다. 마치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이다. 숲길로 들어서면 그 매력은 더욱 커진다. 하늘을 찌를 듯 빽빽히 들어선 겨울나무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썰매 마차를 타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젖어본다. 철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캐나다는 기차를 이용하면 5일 만에 캐나다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한다. 토론토에서 기차로 9시간을 달려가면 퀘벡에 도착한다.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주 퀘벡. 과거 이곳을 지배했던 유럽 문화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 18세기에 건설된 퀘벡은 오늘날까지 다수의 요새, 성문, 방어시설이 잘 보존돼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퀘벡의 중심 다름 광장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바로 퀘벡을 건설한 프랑스의 탐험가 사뮤엘 드 샹플렉의 동상이다. 작은 프랑스라 불리는 퀘벡 시티를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벽화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프레스코 벽화다. 퀘벡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북쪽으로는 창을 내지 않았고 텅 비어있는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벽화의 기원이라고 한다. 5층 높이의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운 이 벽화는 퀘벡의 역사적 인물 16명이 실물 크기로 그려져 있다. 겨울 왕국으로 변신한 퀘벡에서는 매년 1, 2월이면 눈 축제가 열린다. 겨울에는 대썰매, 눈썰매 등 짜릿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는 바로 썰매 타기. You pick up a toboggan and you go up to the top. So we go about 60 kilometers an hour. Pretty fast.
today. It's a nice day to do it. It's very icy. 바닥이 평평하고 긴 썰매, 터보건을 가지고 썰매장에 오른다. 퀘벡에는 터보건을 탈 수 있는 썰매장이 꽤 많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달리는 터보건 썰매. 한 번 타보면 반드시 또 타게 된다는 신나는 스포츠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비명소리도 커진다. 스릴 만점 썰매 체험에 수인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졌다. 퀘벡의 특산물은 그 유명한 메이플 시럽.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퀘벡 지역 단풍나무에서 난다고 한다. 국기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단풍나무는 캐나다의 상징이다. 리처드 씨가 메이플 수액의 추출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단풍나무에 구멍을 내 나오는 수액을 모아서 만드는 메이플 시럽. 메이플 수액 추출에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에 얼었던 단풍나무가 녹는 3월이라고 한다. 모은 수액을 오랫동안 끓이면 메이플 시럽이 완성된다. 설탕 대신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메이플 시럽. 독특한 향과 풍미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선 겨울에 메이플 시럽을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I pour the syrup on the snow, and the syrup will frozen, and it's delicious, it's sweet. 차가운 눈 위에서 굳어버린 메이플 시럽을 막대를 꼽아 살살 돌려 감는다. 막대 사탕 같다.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맛이다.